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밤사이에는 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스닥 지수는 빛이 났습니다. 빅테크들이 강하게 올라주면서 나스닥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는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 랠리에 동참을 했는데 긍정적인 호실적 발표와 함께 이런 흐름들이 오늘 국내 증시 그리고 내일 미 증시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오늘 나온 시그널들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확인해볼까요? 네,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 18,700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0.78% 강세를 보였고요. 다우 지수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0.36% 하락세를 보였고 S&P 500 지수는 0.16%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빅테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중심으로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 올랐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빅테크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진 만큼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숫자, 실적이 나와야 한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여러 가지 주요 지표들도 공개가 되는데요. 일단 10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108.7로 2021년 3월 이후 최대 상승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그런 지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9월 구인 건수가 744만 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2021년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죠. 과연 이런 지표들이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계속해서 마켓 시그널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 한번 같이 보시죠. 화요일장 분위기입니다. 정말 빅테크가 하드캐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빅테크 그리고 또 반도체 종목들로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반도체 중에서 AMD 장중에 4%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장 마감 이후 실적을 공개했던 알파벳과 AMD의 실적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부터 함께 보시죠. 구글의 모회사가 되겠습니다. 일단 정규 거래에서는 1.66% 상승으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굉장히 강한 기대감을 보였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출이 지금 882억 7천만 달러로 모두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광고 매출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했고요. 구글 클라우드 매출과 또 트래픽 획득 비용도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시간에도 함께 보실까요?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투자자들의 모습 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5%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사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AMD 실적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MD도 3분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매출은 예상치를 높게 하는 모습이었고요. 주당 순이익 예상치와 그래도 동일한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정규 거래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냈던 만큼 시간외 거래에서도 오르지 않을까 기대해볼 수 있었는데 4분기 매출 가 가이던스가 지금 예상치가 75억 5천만 달러였는데 발표치가 75억 달러로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간외 거래에서는 7%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들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 사인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소식도 그럼 살펴봐야겠죠. 일단 애플이 있겠습니다. 현재 시간 30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애플인데 밤사이에 소폭 올랐습니다. 일단 소식 두 가지 전해졌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인도에서의 아이폰 출하량이 33%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는 애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14년 만에 맥 미니가 더 작아져서 그리고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신제품을 제시하고 있는 애플, 과연 제품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도 체크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0.52% 강세를 보였죠. 별다른
주가 상승을 유발할 만한 긍정적인 소식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의 회장이 AI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크다면서 엔비디아 저평가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테슬라 밤사이에 또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데 새 모델들이 나와야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들 월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슈에 따라 움직인 종목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 밤사이에 4.3%가량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오픈 AI와 AI 칩 개발을 논의한다, 손을 잡는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픈 AI가 브로드컴과는 칩 개발을 논의 중이고요. 또 이 칩을 생산하는 것은 TSMC와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최근 계좌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상승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밤 사이에도 8%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계속되는 급등세에 이제는 머스크의 X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같은 SNS, 소셜미디어인데 지금 X보다도 유저들이 더 작은 편인데 시총은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함께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주 동안 330% 폭등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되는 어닝 시즌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시즌에 따라서 울고 웃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포드는 전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었기 때문에 지금 정규 거래에서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하루였습니다. 가이던스 실망감에 매물,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모습들, 8% 이상 하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화이자,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고 가이던스까지도 상향했지만 주가 는 하락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DR홀튼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던 주택건설 관련주가 되겠죠. 최근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주가는 좀 흔들흔들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실망 매물 나올 법했고요. 그리고 금리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리스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7% 이상 급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로열캐리비안 3%대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올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미국인들이 여행을 지금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로열캐리비안의 호실적과 이런 긍정적인 발언 덕분에 로열캐리비안을 비롯한 다른 크루즈,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함께 오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국채금리도 확인을 해보시죠. 국채금리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전장에서는 4.27%까지 올랐었는데 이날은 4.26%, 그래도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2년물 국채금리도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4.1%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함께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점검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또다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하락률은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0.25% 하락하면서 배럴당 $67 초반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유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확대하거나 또는 항공업계의 수요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은 펀더멘털 대비, 그러니까 수요 대비 너무 낮은 가격인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 가격은 0.9% 또 오르면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남아있고 미국 대선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커지는 불확실성,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살아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금값을 밀어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김상윤 뉴욕 특파원 전화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밤사이에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에 비해 조금은 소외됐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사상 최고치를 보여줬네요. 이 배경에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네,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국채금리 상승세가 잠시 멈췄고 미국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호실적 기대감이 기술주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미국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한 더욱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투심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10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108.7로 한 달 전 대비 9.5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고요. 지난 2021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둔화됐고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이 미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다시 커진 것입니다. 이는 주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날 엇갈린 신호도 나왔습니다. 최근 고용 강세 분위기와 다르게 미국의 구인 건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미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구인 건수는 744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밑돈 수치고요. 지난 2021년 1월 이후 최수치입니다. 해고 건수도 183만 건으로 202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구인 이직 보고서는 설문조사의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작고 음낙률이 낮아 미국의 공식 고용 보고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10월 고용 보고서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보다 11만 5천 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증가분 25만 4천 개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물론 실업률은 4.1%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보고서는 허리케인 영향과 보잉사의 파업 영향 등으로 수치가 왜곡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나온 고용지표를 무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긴 한데요. 그래도 미국의 고용 상황이 어떨지는 주목해봐야 할 듯합니다. 경제지표는 엇갈리고 있지만 빅테크 실적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넷플릭스가 호조를 보인 데 이어 알파벳도 방금 어린 서프라이즈를 보였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 같은데 이 같은 소식이 주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알파벳이 호실적을 거둬들였습니다. 클라우드 성장세가 강했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데 월가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나요? 네, 빅테크의 성장세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클라우드 컴퓨팅 성장에 힘입어 시장 예상을 웃돈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882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는데요. 월가 예상치 863억 3천만 달러를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2.1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7%를 웃돌았고요. 월가 예상치 주당 순이익 1.85달러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구글 실적을 밀어올린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인공지능 성장에 따라 가파르게 시장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죠. 구글은 미래 먹거리인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113억 5천만 달러로 예상치 108억 8천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5%가 급증한 수치죠. 구글은 아이버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항하기 위해 클라우드 성장에 힘을 기르고 있는데요. 성장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주가 상승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 밤사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아무래도 랠리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의 한 개당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5.64% 급등한 7만 3,49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기존 비트코인 최고가는 3월 13일 기록한 7만 3,462.59달러였는데요. 이를 웃돈 것이죠. 비트코인 상승에 더해 다른 가상자산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5.8%, 솔라나는 3.03% 오른 181.35달러까지 기록했죠. 트럼프와 브로맨스를 드러내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쟁자가 자주 선전하는 민코인 도지코인도 14%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가상자산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가상자산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자산의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하는 등 가상자산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10만 달러 목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라 차입 비용이 낮아지고 위험자산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의 자산이 더욱 쏠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비트코인 랠리가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